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의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대리입니다. 주간 시사를 곁들여서 일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걸 다 이 시간에 황대의 사장님이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코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임할 때마다 굉장히 좀 긴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이 들어올 것인가 하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네.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자님, 네. 22일 네.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네. 김정은이 중국 인민지원군 네. 열사령의 네. 참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 한국 참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참배를 네. 한 것인데 네. 그 앞으로 중국과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가 봅니다. 아,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원래 네. 그 김일성이 있을 때나 김정일이 있을 때나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집단 묘소를 김일성, 김정일 다 참배했댔어요. 원래 참배했댄데 김정은은 예. 2018년에 한번 했댔고 예. 이번에 갔거든요. 왜 갔겠는가? 우선 하나는 예. 그 전통적인 그 예. 행사였고 예. 거기에다 첫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예. 둘째는 그렇게 하면 뭐 7월 27일 날이 하든지 예. 쏙 지난 다음에 왜 이 시각에서 하는가 예. 이 문제가 있죠. 예. 이거는 김정은이가 점점 북한 체제 유지해 나가는 데서 어떤 대내외적인 위협을 상당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도 이젠 30년째 지금 식량벽도 복구 네. 못하고 예. 공장이 거의 다 서고 예. 특히 인민경제라고 하는 민수경제는 정말 군수 라인만 겨우 돌아갈 뿐이고 다 서 있거든요. 네. 이제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핵폐기를 위한 대북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이런 데서 김정은이가 대외적으로 매달릴 것은 지금 공산 중국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불나게 10월 달에 들어와서 제 뭐 10월 10일 군사 퍼레이드 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엄습이 해오는지 부랴부랴 또 찾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김정은 네. 쫓기는 입장 같아요. 쫓기죠. 그러니까 예. 첫째 이제 북한 국내 사정, 주민들의 의식 변화, 경제를 살리지 못해서 북한 주민 생활을 도저히 해생 불가능한 그 상태가 3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오는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그 김일성 족속 체제에 대한 의존도 하락, 네. 불평불만 이게 이제는 상당히 무섭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네. 한국, 미국 네. 어떤 정부가 올라왔던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한 또 미국의 대북 정책, 네. 한미 동맹에 위한 대북 정책 따른 이 모든 기조는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한국을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데선 쉽게 말려들 수 없는 것 같아요. 말려들어서도 안 되죠. 예. 그럼 세 번째가 대북제재거든요. 대북제재 한 나라가 저 20년째 받고 있는데 아마 저 동서고금의 제일 최장기간이 날마다 쪼여들가는 대북 정책일 거예요. 예. 이 모든 데서 김정은이도 이제는 뭔가 자기 그 체제의 제습 왕조의 위기감을 이제는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또 이번에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내 마음 알지?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안 할 말로 지금 북한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공산 중국이 있으니 그나저로 북한이 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제 마피아 깡패 국가나 같은 나라가 오늘날까지 존속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정말 미국과의 이러저러한 그 대결에서 예. 북한을 버리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급하면. 여기서도 이제 사회주의식 국가 북한의 네. 합세 또는 여기에 또 러시아까지 이렇게 뭐 이란이라든지 네. 뭐 이런 자기들의 어떤 동맹들 이렇게 결속을 또 다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묘한 게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동맹인데 동맹 아닌 동맹 같은 동맹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트러블이 많아요.
원래 대국도 사이는 별로 동맹을 안 해요. 그 중국이 견제해서 볼 때 북한은 동맹국으로 쥐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범죄국하고 국제무대에서 아주 평판이 나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저렇게 연명하게 놔두지만은 북한을 끼고 뭐 어떻게 해서 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는 정상 국가를 자꾸 표방하고 소위 국제 질서, 국제적인 그 뭐든 뭐 국방 안보 이 측면에서의 균형 이걸 아무리 떠들어도 이 자기네 목표에 북한 같은 나라를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또 그 노동신문에 따르면 또 이제 김정은이가 그 마오쩌둥의 아들 그 무한영의 묘까지 또 가서 화를 진정하고 또 이제 뭐 묵상까지 했다고 또 해야죠. 그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무한영 앞에는 특별히 화를 보냈어요. 이건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근데 단 소위 정신기념일이라고 하는 7월 27일을 계기로 안 하고 생뚱맞게 10월 하순에 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는 미 대선도 걸려 있을 거예요. 대선에 대한 판단도 여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되든 바이든이 올라앉든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게 대해서 굉장한 위기심을 느끼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네 좀 울바자 대달라 그거죠. 앞으로 자기네가 계속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부 상황도 좋지 않고 외부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 중국은 그까지 좀 뒷배경을 서고 자기네를 옹호해 달라 그 뜻이죠. 그건 전통적인 대중국 외교의 핵이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란의 핵과 북한의 핵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예. 이란 핵, 북한 핵의 차이는 같은 것은 뭔가 반미 국가, 반미 테러 단체와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또 저 자유세계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 협박하고 테러리스트들과 관련해서 연계가 있고 이 국가들이 국가 비전, 대외 정책이 불량스럽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고 범죄적인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게 두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예요. 이란이란 나라는 그 주변에 핵보유국 파키스탄, 인도도 핵보유국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의 이란이 핵을 가진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건 이제 화약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핵은 중국, 러시아 다 핵대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딱 있어요. 일본이 핵을 만들자고 나면 몇 달 새로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북한 핵에 대한 제어는 가능한 거예요. 이 중국이나 러시아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 핵에 비한 불장난은 결코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게 고만고만해요. 도토리 키제 보기로는 같기도 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핵 문제가 이란이 불질을 잘못했다가는 이건 온 중동이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살짝 보다 보면 미국이 어떤 이란의 핵에 대해서 좀 더 선행위를 좀 더 하는 것 같고 이란 북한의 핵을 좀 더 후선순으로 좀 약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대북 유엔 제재라는 것도 딱 들어가 있고 국제 감시기구가 20년 동안 작동을 해오면서 디테일을 하나하나 등록하면서 지금 대북 그 제재가 확실하게 돼가고 있거든. 아, 그래서 이제 이란 핵을 선순위로 좀 두고 있고, 이란 핵은 후순위로 좀 두고 있는 모양이 보여지는군요. 선순위나 후순위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국가 지도자들이 그 어떤 액션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란 핵이 더 엄중한가, 북한 핵이 더 엄중한가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란 핵이 더 엄중해요. 거기 또 세계 원유 저장고예요. 그런 데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핵각국 휘둘다가 어떤 그 지역전이 쫙 일어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걸? 그러나 북한 핵은 그
그 가치는 아니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질문입니다. 네. 그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와 네. 압박 또는 네.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들의 네. 한계는 어떻게? 네, 그렇죠.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 노력들도. 대북 제재 압박, 예. 북한의 뭐 대북 제재와 압박, 예. 압력 행사, 인권 개선 요구, 예. 예. 국제사회 이 모든 요구들이 예. 오늘날까지는 북한 정권의 범죄적인 국가 비전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늘까지는. 그럼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법이 예. 이게 뭐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느낄 때 예. 미국 쪽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 한계라는 거는요. 예.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핵을 포기하지 않고 김정은 네. 대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 게 한계지 않겠어요? 네, 한계죠. 그 한계인데 김정은이는 이제 안팎곱사등이에요. 북한 내부 상황을 놓고 볼 때도 핵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얘는 지금 자기 나름 딴에는 뭐 난국을 타개해보려고 자꾸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북한의 저체제는 분명히 조락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은 항상 나선형으로 꺼져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이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대량 탈북 사태, 아사 상태, 이게 또 다시 리피트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양상으로 더 김정은 정권의 큰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정권이 저 정권의 멸망까지도 흔들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 모든 상황들에서 적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적이 바로 미국이고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핵을 가만히 쥐고 앉아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도발을 해가지고 봐라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위 인민들이요 당신들이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이렇게 강고분투게 하는 거 다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다. 이 대외적 명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핵을 만든 목적도 그 용도도 대미 대남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나 인도 핵 보유국입니다. 얘들이 파키스탄이 핵이 위험하다고 노래 부르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핵이 아주 화욕거라고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주변 나라도.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인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저게 말하자면 핵을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의 본질 정말 그걸 끝까지 성사시켜야만 체제가 담보된다는 그 아주 기형적인 체제를 세워놨기 때문에 김정은은 백성이 굶을수록 북한 체제가 더 어려워질수록 그 모든 책임을 미국과 대한민국에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핵장난밖에 없는 거예요. 핵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이걸로써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는 빼도 빡도 못하는 고물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국제적인 대북 유엔 제재에 모여 독자적 EU 따로 제재 미국 독자적 대북 제재가 있어 일본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있어 예. 대한민국도 나름 대북 제재 틀 안에 다 있어요. 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수록 핵을 보유한 농경 국가로 계속 후퇴하다가 조락되게 돼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이 모든 걸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져가자니까. 대북제재고 뭐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함부로 핵을 가지고 그야말로 또 어떤 정말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그거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 이거 볼 땐 북한은 무조건 제거되게 돼 있어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조건 군사적인 옵션의 방법으로 제거되게 돼 있으면 또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핵 한 방 맞고 움직이겠어요? 난 이렇게 봐요. 맞습니다. 예. 기자님, 예. 네 번째니까 질문 하나 예.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예. 질문입니다. 예. 기자님,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하고 예.
대화 얘기로 나왔을 때, 예.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미국이 바라는. 예. 예. 그럴 때 과연 북한 김정은이가 평화의 무드로 전향을 하겠느냐? 그 길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모든 자기네 예. 폭력 수단을 다, 예. 다 내려놨는데. 군사 도발도 예. 이제 안 할 것이고, 핵무기 실험도 안 할 것이고. 못 하지요. 그게 곧 평화라고 하는데, 예. 김정은 살아생전에 그게 가능하겠는가? 김정은이는 못 하지요. 그렇죠. 저는 다른 세대가 그런 상황에 왔을 때면 벌써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세웠던 모든 권위를 땅에다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에... 김정은이 에... 혹시나 저렇게 정권을 잡고 되죠. 있는데 에... 혹시나 여기서 핵을 내놓고 대화의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그게 바로 평화로 올 것인가라고 한 질문이 그 있습니다. 주역은 김정은이가 될 수 없지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북한이 핵폭이 대량 살상무기 이거 모든 거를 포기한다 하면 나 포기하겠어도 하면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과 네. 유관국들 그다음에 유엔 모든 검증이 들어가요. 사찰이. 네. 왜냐면 현재 김정은을 바라볼 네. 때 좀 네. 어리석은 질문이었기만 합니다만은 네. 네. 과연 정말로 종전선을 그 이전에 예, 예, 비핵화의 종전선을 이뤘을 때 과연 김정은이가 평화의 모드로 과연 갈 거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얘는 가고 싶어도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자리 없어야 돼요. 왜? 이 근거를 내가 댈게요. 사찰이 다 들어가죠. 상관오지를 다 두세요. 북한을 상대로 수집한 모든 정보력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유엔기, 그 다음에 미국 송조기, 대한민국 태극기, EU 깃발 띈 모든 사찰단들이, 국제적 사찰단들이 북한 전역을 이잡듯이 뒤지겠는데, 차이다. 딱 국기를 두고 쫙 누비며 다니겠는데, 그 사람들 차 만들 갖다 나온 줄 알아요? 그 뒤로는 굉장한 보급로가 또 들어가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자유세계 군대가 그 사찰 군대들이 들어올 때 달고 들어오는 자유의 공기가 북한 주민들 순간에 깨우쳐요. 그때 김정은이는 그 권좌에 앉아 있고파도 앉아 있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된 다음에 평화적인 그 국가 정상 발전의 길에 들어가는 거는 김일성 족속의 어떤 종자도 앉지 못해요. 그때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유에 대한 꿈과 의지를 키운 북한 내의 자유 성각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돼요. 이거는 뭐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비핵화와 예. 어떤 종전선언 예.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예. 예. 이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고 해서 예. 북한이 뭐 비핵화로 간다고 볼 수도 없고 예. 종전선이 곧 평화의 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핵을 남겨놓고 무슨 종전선언이에요? 예. 종전선언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지 알아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거나 같아요. 근본 체제가 절대적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북한이 완전히 아주 못돼 먹은 3대 세습 공산 왕조 국가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거나 같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종이장이에요. 전 세계 모든 전쟁사를 뒤져봐도 가장 핫한 전쟁들 바로 이 불가침 조약과도 같은 어떤 그 불량 국가의 조약을 맺어진 그 뭐 몇 달 몇 년 안에 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믿을 바도 못 되고 지구촌의 전쟁사를 놓고 볼 때도 제일 위험하고 제일 경계하고 이건 어느 한 측이 분명히 뭔가를 더 큰 걸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대방을 때리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맺는 게 이거예요. 핵을 포기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맺는다고 한다면 어느 대방은 꼭 그런 야심을 갖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더 큰 어떤 걸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예. 기습적으로 예. 준비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려는 하나의 그 정말 야, 그런 거지요. 자칫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예. 뭔가 저희들이 안주하고 예. 아니한
우리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종전선언을 또 해놓으면 예. 아 이제는 방심할 수 있고 저게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다 안고 장사정 포들 다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제거를 안 했는데 예. 대한민국에 없는 것부터 저기 먼저 제거해버려야 돼요. 군사적인 균형 대비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에 없는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제거해버려 놓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종전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떤 그 어느 한 정부가 자기들 뭔가 과도하게 욕심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행히도 저게 이 모든 상황이 제대로 또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대한 걸 뭐 다 상황 인식도 그렇고 많이 그게 정리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보면 소훈 저 무슨 안보실장이 미국에 와서 한 말도 놓고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핵폐기와 종전선언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표명을 다 했잖아요. 기자님 예.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북한과 지금 현재 핵 문제도 그렇고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주한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감축이 된다는 말들이 자꾸 나오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어떤 이런 위협들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이 바로 곧 대한민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견 차가 나는 부분 같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한미 동맹이 살아 있는 한 군사 동맹이 살아 있는 한 예. 주한미군을 감축하든 불구든 그거는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서 그 어떤 그 약화되는 요소가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 주한미군은 감축이 되고 돈은 더 내고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돈을 더 내고 그거는 정치인들이 할 문제고 주한미군이 감축됐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의 군사력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그 낮추고 북한 정권이 군사적인 어떤 전쟁의 범가는 걸로 내려온다 하면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죠. 왜? 그렇죠. 대한민국 군사력으로만도 충분히 또 대한민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아.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 현대적인 그 모든 이동이랑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즉각의 힘이에요. 단 한미 군사동맹만 있으면 만약에 감축한다 해도 크게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주한미군 감축이 어서 북한의 위협에 크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한미 군사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은 뭐 기동성과 뭘 떼서 세계적인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 8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는 한 그 저 감축이 어느 정도 돼도 이거는 얼마든지 기동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했습니다. 예, 한국에만 미군 기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턱 밑에 일본에 말 그대로 미군 기지가 있죠. 재배치죠. 예, 재배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이 유지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미군 감축이 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시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